예, 보시죠. 도심 지역에 멧돼지가 출몰했다. 지난 17일 오전 3시 10분경 남구 태화로터리 인근에서 멧돼지 한 마리가 출몰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도심에 나타난 멧돼지가 경찰차와 추격전을 벌이던 중 차와 수차례 들이받기도 했는데요. 멧돼지는 삼산동 주택가에서 1시간가량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태화강변으로 달아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도대체 왜 멧돼지는 도심까지 출몰하게 된 걸까요? 먹이를 찾아 온 마을을 헤집고 다닌다는 멧돼지. 울산에서도 피해가 상당한 북구 어물동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이 나라 이게 지금 뭐 다 그 저 멧돼지가 밟아서 그렇습니다. 어. 예. 그래서 이제 흔적이 많은가 봐요. 그러네요. 기생충을 띈다고 이 뻘에다가 이 문대 가지고 이 무탕을 해놓은 자리입니다. 여기도 지금 발이 지금 현재 세상에 이렇게 지나가는 다 타놨어요. 와. 응? 저 벼잖아요, 다. 그러니까요. 네. 훑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뱉어내버리고 먹었어. 이제 그 저 훑고 나면은 지나가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발이 이제 이렇게 이제 삐대가지고 움푹파였죠. 그러네요. 예. 네. 이게 습성이니까 더 문제. 그물을 다 이어 물아 뜯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다 그물을 쳐놨는데도 뒤집어놨던 겁니다. 멧돼지로부터 피해 입은 농가를 직접 방문해 피해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멧돼지 출몰 신고가 자주 접수돼 주민들의 불안과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보이십니까? 빼곡하게 벼가 자라야 할 공간에 듬성듬성 보이는 악동들의 흔적. 특히 멧돼지는 번식력이 좋아 빠른 시간 안에 포획되지 않으면 더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데요.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 가버리고 못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나랑 긴 뒤에도 잡고 있을 때도 잡고 이러는데 그 고기 잡는 구물로 갔다다가 막 이리 쭉쭉 퍼쳐놨어요, 저게. 네. 그러면 어디까지 끄고 올라가보고 그래요. 힘이 좋으니까. 예, 한 그 정도 되죠. 두 마지기 뒤편이다. 그죠? 한, 하면 한 50회 정도 되겠네요, 보면. 이렇게. 이런 또들이 이러면 뭐 다 올라가요. 아, 이거 벌어 맨 나청이면 여섯 나청이. 어머나. 이게 여섯 나청도 벌어. 총을 여섯 개나 봤어. 그만큼 많이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여섯 번째라고요? 이게 여섯 나청인데 이거 벌어 두드려야 오그라졌네. 다 찌그러졌어요. 그리고 이 작은 컨테이너는요, 할머니께서 멧돼지로부터 밭을 지키기 위해 직접 제작한 공간입니다. 대단하시네요. 강제 초소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묵고 주무시는데 경계 지역에 풀어서 중간중간에 뿌려 놓으시면 여기에 이제 많이 없어지가지고. 진짜 이런 거 몰랐다. 여러분들 참 고맙습니다. 아우, 다행이에요. 그 피해 신고가 한 200여 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 멧돼지 포획 건수는 한 50건 정도 되고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그 벼농사가 수확기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피해는 점점 늘 걸로 예상이 되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한테는 주기적으로 이제 순찰이나 이런 기동포획단 활동을 더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 평균 200건 이상의 멧돼지 출몰 신고가 접수된다는데 이 말이 정말일까요? 하루에 두 건에서 한 세 건 정도. 자, 이거 보세요. 접수된 게 이렇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매일 내려온다. 매일 내려온다고? 자주 오네, 가족이. 이게 얼마 정도? 이게 지금 크기는 한 7, 80kg 정도 됩니다. 7, 80kg 정도 되는데. 멧돼지가 한 마리 잡았네. 오늘 아침에 잡은 거. 예, 예. 그 멧돼지가 이 많이 활동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나락이 익어가고 나락 비고 나면은 한 보름 정도까지는 또 나락논에 또 미꾸라지 잡으러 또 많이 내려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12월 되면은 이번 이제 논밭에 이제 민가로는 잘 안 내려오지만 산에 있지만도 그 전에는 계속 민가로 이 농작물 피해를 입히기 위해서 계속 내려옵니다. 바로 이 악동이 촬영 당일 오전에 포획한 녀석입니다. 아. 서식지가 점점 줄어들자 먹이를 찾기 위해 내려와 농가에 피해를 입혔다고 하는데요. 잘된 일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안쓰럽습니다. 아유, 그러네요. 아직 남은 수확철 동안 멧돼지가 더 자주 출몰할 텐데요. 앞으로 농가에 얼마나 더 많은 피해가, 혹여 인명피해가 있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2019년 현재까지 울산의 멧돼지 출몰 신고 접수는 몇 건일까요? 1번 975건, 2번 2019건. 네, 실제로 공중에서 보니까 훨씬 더 그 피해 상황을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문제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2019년 현재까지 울산의 멧돼지 출몰 신고 접수는 몇 건일까요? 1번 975건,
2번 2019건. 네. 얼마 전 남구에 출몰한 멧돼지도 많은 화제가 됐었는데요. 실시간 모바일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역시 많은 분들 보내주고 계십니다. 선착순이 네. 아니기 때문에 생각나시는 대로 계속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산에 사는 야생 멧돼지라고 해서 야생 돼지라고 해서 멧돼지라고 불렀는데 네. 이게 산에만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환경에서도 잘 적응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동물이든 식물이든 간에 가리지 않고 아주 잘 먹는 아주 왕성한 식성 때문에 또 이 민가에도 많이 출몰을 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개도 조금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 돼지만 하더라도 다산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 번에 새끼를 낳을 때 기본 3마리에서 12마리까지 나으니까 이게 멧돼지의 번식력이 정말 왕성하거든요. 네. 그래서 동물 세계 최고 다산 동물이 바로 이 돼지, 멧돼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번식력이라면 사람하고 마주칠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건데 네.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첫 번째 퀴즈 정답 알아보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1번 975건이었습니다. 네. 네. 올해가 이제 9월이잖아요. 9월 현재까지 울산 지역 5개 구군에 신고된 멧돼지 출몰 건수가 975건이라고 하는데 네. 어마어마합니다. 지난해 전체 1월부터 네. 12월까지가 884건. 근데 9월까지니까 훨씬 더 넘었죠. 그러네요. 그렇죠. 그리고 예. 2017년 대비해서 남구의 경우에는 더 많이 나타났다. 3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개체수도 늘어났다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봐야죠. 네. 현재로서는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 포획단을 통해서 포획할 수 있는 방법, 그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고 네. 그러는데 근본적인 대책 마련, 피해가 줄어들게 간절히 기원해 보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갈비 식사권의 행운의 네. 주인공 발표해 보겠습니다. 당첨자는요. 성대민재만 축하합니다. 자, 혹시라도 높아지면서 말씀드리지만 멧돼지 보시면 절대 달려들지 마시고요. 네. 그냥 숨어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칩니다. 크게 다칩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탐나서다 퀴즈데이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볼 시간입니다.